때는 신라 진흥왕 제위 시절. 태자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여인이 없이 술을 마셔라 이거 아니냐. 오늘은 밤도 너무 깊어 싸웠고 주위에 보는 눈도 많습니다. 궁 안으로 기녀들을 들였다가 폐하께서 아쉬운 날은 폐하는 무섭고 난 무섭지가 않다. 그것이 아니오라. 그럼 내 오늘 너에게 태자의 위험이 뭔지 똑똑히 알려줘야겠구나. 잘못했습니다. 진흥왕의 아들이었던 동륜태자는 난폭한 성격으로 당시 궁에선 그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 밤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동륜 태자. 태자 전화! 태자 전화! 그런데 동륜 태자 근처에 있던 개 한 마리. 동륜 태자는 개에게 습격을 받았던 것이다. 목숨을 잃고만 동륜 태자.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명고입니까? 인연이 죽였지? 감히 호공지제 태자를 죽게 만들어! 아닙니다. 신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황후는 대체 왜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를 의심하는 걸까? 신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기록된 동륜 태자의 죽음. 과연 이 사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태자가 사망하기 석 달 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나라 사신이 어마어마하게 드린 비단입니다. 폐하께서는 그것을 어찌? 어미가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겸양의 황후의 미덕인 양 또 양보하라고 하셨겠지요. 태자, 너 용푸세요. 이 어미는 태자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사도 황후가 아버지 진흥왕의 총에서 밀려나자 동륜 태자는 속이 상하는데 그것이 폐하께 하사받은 비단입니까? 이번엔 어찌 폐하의 애간장을 태우셨길래 황후마마의 비단까지 하살받으신 겁니까? 애간장을 태우다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게도 살짝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태자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적당히 하시란 말씀입니다. 적당히요. 제가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참지 않으면 어찌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보시면 알게 되겠지요.